안녕하세요. 정유아입니다. 호피는 좋은 호피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떤 이런 호피가 있다고 보여드릴게요. 전매화가 드디어 호피 한 점을 팠습니다. 아이고 힘들어. 언니가 잘 나왔죠? 이제 이걸 물에서 찢어갖고 보면 진짜 아름답고 이쁜 호피 같아요. 지금 이렇게 막 머리가 콱 뛰어갖고 안 보이죠? 진짜 이쁜 호피네요. 아주 잘생길 것 같아요. 또 진미아가 호피를 또 이렇게 한 점을 팠답니다. 아이고 이뻐라. 이 호피가 물에서 씻어놓으면 엄청 이쁠 거예요. 이런 호피 한 점 팔려면 진짜 힘든데 아이고 재밌더라. 기분 좋네요. 이거 크죠? 하루나 캐도 이런 거 한 점 캐기 힘든데 또 저는 오늘 또 이렇게 한 점을 또 했답니다. 진짜 기분 좋네요. 화산, 나 호피 한 점 했어. 아따, 진짜 좋다. 진짜 색깔 죽이네. 무늬 사이즈가 진짜 멋있는 사이즈고 좋네요. 색깔도 좋고 청색에다가 노란색에다가 그냥 세 가지 색깔이 나왔고 잘 나왔네요.
오늘은 눈도 팔팔 내리고 날씨가 싸늘해 춥네요. 그런데도 호랑이 잡으러 여러 각지에서 손님들이 많이 오셨네요. 제가 또 꼬마 호피 한 점 보여드릴게요. 조그마하니 예쁘죠? 이런 호피도 없을 때는 하나도 없답니다. 엄마가 호피를 또 한 점 했네요. 시크 갖고 봐야 되는데 안 지칠게 잘 모르겠죠.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이렇게 호피답니다. 보면 알겠죠. 이걸 이제 또 물을 시크 갖고 보면 확 튀어나온데 머리가 묻어갖고 잘 안 보이네요. 거기에 호피가 좀 잘 생긴 것 같아요. 제가 오늘 운이 겁나 좋은 것 같아요. 보여드릴게요. 내가 찍고 봐야지. 똥골똥우리 멋있게 생겼네. 그래도 호피다고 해.